근데 보통 대부분 벤치프레스 할 때 이 정도까지밖에 못 내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가슴이 더 이상 늘어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. 계속 여기서만 훈련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내려가는 순간 이 범위에서 내가 힘을 써본 경험이 없잖아요. 무조건 깔리는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블레스입니다. 오늘은 3대 독학하기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마무리의 마무리편인 벤치프레스에서 제가 도움을 받았던 팁 한 네 가지 정도를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. 이 네 가지 팁 중에 제가 봤을 때 최소 3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팁들을 추려서 가져온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영상에 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를 조그만하게 하나 준비했어요. 제가 그리고 구독자 13만 명이 됐기 때문에 그 13만 명 기념할 겸 또 이벤트를 준비한 건데, 그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하이프 포커스라고 해서 그 제가 직접 만든 제작하는 의류인데요. 여기 이제 후드 티셔츠가 있어요. 후드 티셔츠가 있는데 후드 티셔츠를 추첨을 통해서 한 두 분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, 댓글에 지금 올라오는 영상 댓글에 3대 독학하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, 좋았던 점, 느꼈던 점 뭐 그냥 아무거나, 그냥 사실 그냥 랜덤하게 아무거나 올려주시면 아마 영상 게재되는 일이 수요일 아닌 목요일일 건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추첨을 마감해서 한 두 분 정도 하이퍼 포커스 트레이닝 후드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벤치프레스에서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팁 첫 번째는 견갑의 컨트롤입니다. 견갑의 컨트롤.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프레스 배우면 가장 먼저 듣는 단어가 숄더 패킹 아니면 뭐 견갑의 뭐 후인하강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. 근데 정작 벤치프레스를 하다 보면은 아니 견갑을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? 견갑을 움직인다라는 느낌, 그리고 뭐 숄더 패킹을 하는 느낌, 후인하강 하는 느낌을 초보자분들 뿐만 아니라 중상급자분들도 사실 대부분 못 느껴요.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좀 많이 찾아보다가 이거를 조금 쉽게 배울 수 있는 드릴을 하나 배웠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팔굽혀펴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엎드려 봅니다. 팔굽혀펴기 하는 것처럼 엎드린 다음에 주먹으로 바닥을 이렇게 닿고, 그 다음에 처음에는 주먹으로 바닥을 가볍게 눌러봐요. 가볍게 누르다가 적당히 누르다가 그 다음에는 주먹이 손에서 떨어지는 거야. 이렇게 이런 느낌. 그 다음 10초만 버텨봐요. 19, 8, 7, 6, 5, 3, 2, 1, 0, 땡. 다시 닫고 다시 주먹을 좀 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주먹을 땅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. 근데 이걸 할 때 이렇게 얼굴을 좀 닿으면 좋긴 한데 여기 좀 지저분해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주먹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. 들 때 최대한 상체가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상체는 고정시켜 놓고 주먹만 떨어져! 이런 느낌.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한 이걸 두세 번 정도 반복해 보시면 아 여기 지금 승모근 중하부 이런 등 중앙 쪽이 뭔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아 요 부분에 힘을 주는구나 하면서 나중에 벤치프레스 이렇게 후인하강을 하려고 딱 잡아보면 훨씬 더 강하게 견갑골의 후인하강이 일어날 겁니다. 네, 그래서 견갑골을 컨트롤하는 느낌이 안 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액티베이션 하는 법을 아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짜로 벤치프레스를 할 때 견갑골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,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견갑골을 아 후인하강하는 거다, 견갑골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거다 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으면 실제로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견갑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또 배워봐야 돼요. 그러니까 사실 견갑골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견갑골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벤치프레스를 수행하면 할수록,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벤치프레스를 등으로 당기듯이 로우하듯이 당겨라라고 많이 하는데,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은 사실 이미 후인하강이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기면 당길수록 더 뒤로 갔다가 올라와야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등이 수축되었다가 풀어지면서 벤치프레스를 밀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사실 등의 힘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등의 안정성도 훨씬 올라가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생각은, 자 그래서 이걸 바벨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견갑골에 이렇게 후인하강이 되어 있겠죠. 그 상태에서 당긴다고 해도 후인이 더 되는 거야. 내가 후인을 사실은 100을 했다면 이 무게에 의해서 사실은 120까지 가는 거지. 그래서 뒤로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미 이걸 잡고 이렇게 후인하강이 되어 있어요. 근데 바벨을 내릴 때 후인을 더 시키는 거지. 그래서 실제로는 견갑골이 조금 더 안으로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견갑골은 사실은 벤치프레스를 하는 내내 고정되어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
실제로는 계속 움직이는 포지션에 있다. 그리고 견갑은 내가 처음 포지션에서 후인 하강을 시켜 놓았지만 바벨을 당기면서 더 강한 후인을 만들어내면서 등에 더 많은 수축을 이뤄내고 등에 더 많은 수축감으로 인해서 더 안정적인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벤치프레스에서 팁이었습니다. 벤치프레스에서 팁 두 번째는 바벨 로우 같은 로우 동작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. 사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앞에 이야기에서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두 번째에 집어넣은 건데, 바벨 로우 같은 이렇게 로우를 당기게 되면 내 등에 후인 하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중하부 승모근이라는 부분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. 그 바벨 로우는 조금 특별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. 바벨 로우는 아무래도 상체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배쪽으로 바벨을 이렇게 당기게 되는데, 이렇게 배 쪽으로 당겼을 때 이 팔꿈치가 향하는 포지션을 보면 등 굉장히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당기게 돼요. 그리고 바벨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다 보니까 양쪽 등이 이렇게 안으로 모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자극하기 힘든 그 등의 중앙 그리고 아랫부분을 자극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바벨 로우는 사실 정말 뭐 리버스 벤치프레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벤치프레스에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바벨 로우를 통해서 내 견갑을 조금 더 강하게 모을 수 있는 힘을 길러보시면 벤치프레스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사실 파워리프터들의 주 메인 보조 운동들은 대부분 등 운동이고요. 등 운동을 많이 해야 벤치프레스도 잘하고 데드리프트 스쿼트 다 잘해지는 겁니다. 왜냐면 등이 강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사실 보디빌더들은 따로 스트렝스 훈련을 하지 않는데도 벤치프레스가 정말 강한 이유가 바로 이 미는 운동과 당기는 운동의 조화가 잘 맞기 때문에 미는 운동이 자동으로 세지는 겁니다. 그래서 벤치프레스 중량을 올리시고 싶은 분들은 벤치프레스도 물론 많이 해야 되지만 그 비중과 똑같은 비중 또는 더 많은 비중으로 등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벤치프레스 팁 세 번째는 동적 스트레칭입니다. 동적 스트레칭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스트레칭이라고 하면은 스트레칭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이런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뭔가 큰 이점을 많이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. 자기가 뭔가 이런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뭔가 내 가슴이 잘 늘어난다거나 뭐 유연성이 증가했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운동에서는 사실 유연성보다는 가동성이 우대하시거든요. 로드 아래에서 내가 얼마만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냐는 건데, 결국에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유연해도 힘이 없으면 내 유연성은 제한이 될 거예요. 왜냐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몸이 뭔가 탁 다칠 거니까. 그래서 우리는 무게를 실어놓고 계속 이 가동성을 늘리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야 내 몸이 무게가 실려도 이 범위까지 움직여도 안전해 라는 게 머릿속에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 웨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약간 무게를 실어서 하는 동적 스트레칭이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벤치프레스 하기 전에 가장 좋은 워밍업 스트레칭은 사실 덤벨 플라이와 덤벨 풀오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. 왜 그러냐면 덤벨 플라이 같은 경우는 가슴을 최대한 이렇게 좀 늘려줄 수 있죠. 그래서 덤벨 플라이를 이렇게 하시면 내 가슴이 필요한 가동성을 다 확보할 수 있어요. 사실 벤치프레스는 보통 한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오죠.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오는데 덤벨 플라이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내릴 수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벤치프레스에서 필요한 가동성을 이런 식으로 가슴의 가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보통 대부분 벤치프레스 할 때 이 정도까지밖에 못 내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가슴이 더 이상 늘어난 능력이 없는 거예요. 이렇게 늘어난 능력.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렇게 가벼운 무게로 늘려서 만들어줘야 돼요. 그게 안 되고 계속 여기서만 훈련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내려가는 순간 이 범위에서 내가 힘을 써본 경험이 없잖아요. 이 범위에서 힘을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깔리는 겁니다. 아니면 무조건 다치던가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게가 실렸을 때 계속 내가 움직이는 범위가 늘어날 수 있게끔 운동을 해주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덤벨 풀오버 같은 경우는 이 가슴의 스트레칭을 좀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위아래로도 많이 열어주면 좋거든요. 위아래로 열어주려고 하면은 또 덤벨 풀오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. 이번에 덤벨 풀오버의 목적은 뭔가 등 운동을 한다거나 가슴 운동을 한다거나가 아니고 다 쭉쭉 늘려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이완에 집중을 해주시면 좀 좋아요. 이렇게 누운 다음에 덤벨을 잡고 최대한 팔꿈치는 최대한 펴준 상태에서 뒤로 쭉 보내서 이렇게 광배근이 조금 스트레칭이 되고 흉곽도 조금 열리면서 좀 이렇게 몸이 완전 오픈된 포지션을 취해주는 거죠. 이런 느낌으로 벤치프레스 팁 네 번째, 마지막이거든요.
마지막은 발끝 레그 드라이브예요. 발끝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트레인트루의 관장님이신 그 마코님한테 배운 건데 그 레그 드라이브를 할 때 발끝으로 밀러가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는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해서 실제로는 처음에는 그냥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따라하지 않았어요. 근데 그냥 한번 따라해볼까 하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 발끝으로 밀었을 때에 내 등에 그 후인 하강되는 느낌이 내가 상체를 세팅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벤치프레스 할 때 뭐 각자 이렇게 후인 하강 세팅을 잡잖아요. 그때 이제 발 전체를 대고 이렇게 미는 거랑 발끝만 이렇게 대고 미는 거랑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싶잖아요. 근데 제가 실제로 발끝을 이렇게 대고 미는 게 훨씬 더 등을 조금 더 강하게 민다는 느낌이 들고 훨씬 더 상체 세팅이 강해지더라고요. 이런 느낌으로.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발끝으로 민다는 이 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좀 그래? 뭐가 달라?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근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 발끝으로 미는 게 정말 내 상체의 각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도움이 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벤치프레스의 팁 네 가지를 알아봤어요. 뭐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우리는 벤치프레스를 할 때 이 상체의 견갑의 컨트롤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견갑의 컨트롤을 하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견갑의 그 후인 하강하는 느낌을 가르쳐 드리는 드릴 하나를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벤치프레스를 할 때 견갑이 계속해서 뒤로 후인한다는 그 느낌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견갑의 수축감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바벨로우라는 보조 운동을 꼭 해라 라고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덤벨 플라이와 덤벨 풀오버 같은 약간 무게를 실어준 동적 스트레칭으로 내 가동 범위를 점점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발끝으로 레그 드라이브를 만들어 봐라 라고 알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사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초급자분들은 뭐야 너 벤치프레스 하는 거 한 번도 안 보여주고 무슨 설명만 해서 벤치프레스 팁을 알려준다고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. 오늘 사실 벤치프레스를 거의 보여드리진 않았죠. 그래서 사실 초급자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. 근데 3대 독학하기를 꾸준히 봐오셨다면 사실 제가 여지까지 해왔던 그 내용들에 다 녹아있는 내용이긴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셔서 3대 독학하기 처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마 중급자, 상급자분들은 오히려 오늘 영상에서 정말 얻는 게 많았을 거예요. 맞아. 나도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. 그래서 도움되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벤치프레스의 팁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되셨다면 알죠?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벤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. 감사합니다.